예,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신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위험과 극복에 관한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져서 뜻하시는 바 그 의미를 온전히 가슴으로 받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서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오늘이 태양력상으로는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이죠. 성탄절, 예수님께서 탄생했다 해서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참고로 성탄절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12월 25일 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로 그 정해지는 때는 언제 그랬냐면, 로마의 황제 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313년인가요? 그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다음에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냥 정하자라고 정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이 로마의 황제는 왜 해필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의 탄신일로 정했느냐? 당시 로마 황제는 국가 사제단의 대제사장 주기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아는 카이사르, 케사르,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표현하는 그때는 로마 공화정이었으니까 정식 황제 명칭은 없었습니다만 그 카이사르가 로마의 황제격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정식 이름이 칭호가 어떻게 되느냐, 율리우스 카이사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부릅니다. 앞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기의 이름이에요. 뒤가 호칭인데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폰티펙스라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막시무스는 라틴어인데 영어로 맥시멈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게 대제사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된 거죠. 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는 국가 수반의 위치 말고도 국가적 제의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었던 건데 본인이 기독교로 전향을 하고 이제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화하노라 라고 선언을 해놓고 보니까 제사를 어떻게 지낼까? 그 중에 제일 이방신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제일 귀하게 여기는 제삿날이 태양신 숭배이래요. 태양신 숭배를 언제 했느냐 봤더니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낮이 가장 짧아지는 하지가 12월 22일이죠. 로마는 우리보다 위도가 약간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의 길이가 제일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제일 길어지는 동짓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근데 바로 이 동짓날에 태양신이 가장 힘을 잃었을 이때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태양신의 위협을 올리자 해가지고 그날 태양신 제사를 드리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드리면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하자고 한 거냐. 내가 믿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삿날로 바꿔버리자 해가지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신일이 된 겁니다. 전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모르시는 분은 꼭 크리스마스 날이 예수님 탄신일로 오해하니까 설명을 좀 드렸고 여러분 예수님이 탄신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잘 사시다가 늙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이유는 그 초림의 이유입니다. 처음 내려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죄 문제를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신일, 성탄절, 이거를 날짜를 정해서 기념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태양신 숭배일이었으니까. 그러나 성탄의 의미만큼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태어나셨다? 죽으러. 이게 오늘의 본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대두가 됩니다. 16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1절은 배교의 위험을 얘기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을 버리는 배교의 위험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2절은 왜 그런 위험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견을 하셨냐면 2절은 뭐예요? 제자들을 핍박하다가 유대 사회에서 출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출애라는 거는 유대교는 종교와 생활이 일치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유대 회당에서 출교가 됐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 도와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직계 혈족 빼고는 뭐를 도와줘도 안 됩니다. 출애당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회적으로 격리 조치되는 것이고 사실상 살아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2절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추레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요건 그 뒤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거예요. 무릇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죽일 거다. 그 죽이는 이유는 왜 죽인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쟤네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순교의 핍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복을 주는 종교로 이해하신 분들은 오늘 생각을 고쳐 먹으십시오. 땅에 복은 없습니다. 땅의 복은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이해하고 받기 위해서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 알라. 거기서 끝이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습니다. 돈 번다라는 게 죄악이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쫓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복 받으러, 마음의 위안을 받으러 교회에 나오시면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께서만 죽으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도 죽게 돼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 태어나서 70, 80까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어서 병 아파서 죽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왜 순교가 예정되어 있을까요? 이거 운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다가 죽게 돼 있다라는 거. 이게 왜 예정돼 있을까?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던 15장 바로 위 26절과 27절을 올라갑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요약해드립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은 제일 첫 번째 증인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 성령과 연합된 성도들, 제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꼭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 말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언어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같이 증인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요, 내가 말로 무엇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말씀 앞에 세우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성령님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딱 펼쳐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연합돼서 전한다라는 이 사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신약 187페이지 펴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가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간을 같이 뜨문뜨문 나타나신 거예요. 하다가 요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남기셨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혼자서 복음 전할 수 있다고 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 해요?
네. 성령 혼자서는 복음을 못 전해요. 그건 귀신 장난이에요. 사람 말로 전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라라고 성령님이 와가지고 귓전에다 이렇게 뭘 얘기해주면은 안 믿는 자가 귀신 들렸다 이상하다 그러지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고 그릇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뜻을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회개시키시는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합된 겁니다. 연합. 복음 전도자와 성령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폈던 15장 잠깐 가보시면 벌써 나왔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이고, 이거 잘못 읽었습니다.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이건 반대로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영 속에 인을 치신 것은요 소유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동물들 기를 때 보면 거기는 땅이 넓기 때문에 들판에다 방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장소와 옆에 다른 사람 목장소가 섞이면 누구 새끼, 누구 소새끼인지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거다라고 소유권을 나타내려고 어떻게 하죠? 예, 엉덩이에다 불도장 찍죠. 예, 그러니까 낙인 찍어요. 암흑의 목장 소유 이렇게. 마찬가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영에 성령의 인을 친다라고 합니다. 이걸 받은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성령이 왜 필요한지를 잘 좀 기억하세요. 이제 나는 내 게 아니고 누구 거다? 예수님 것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밤이 지나가면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예수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제자들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16장 1절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어떻게 않게 하려고 이 말을 알려준다. 실족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곧 배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넘어지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사용됐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13장 가시죠.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20절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 곧 넘어지는 자가 어디에 뿌린 자다? 돌밭에 뿌리온 자다.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한 그 넘어진다 라는 단어 있죠.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실족하다 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전에 한번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는데 돌밭에 뿌리온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성경을 겸손하게 잘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래서 구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 받은 거예요. 그렇죠? 20절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21절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뿌리가 없다라는 것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 해설에서도 나옵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보존하는 게 아니다 할 때 그 뿌리 얘기를 해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없는 겁니다. 이 돌밭에 뿌리운 이분은.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그래서 그게 다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자기를 향하여 정확하게 비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여러분들 성탄절 바로 전날 예배, 이 말씀 상고 예배를 지금 하시는데 예수님 탄신 자체도 죽음을 전제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신자들도 순교를 똑같이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지 나머지 열한 사도는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순교와 죽음의 문제가 신앙과 연결이 되느냐면 여기 씨 뿌리는 비유의 21절도 사실은 이 순교와 관련된 믿음의 진실성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1절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는 견뎌요. 잠시는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핍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교의 핍박입니다. 이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초기 시대에 순교의 위험에서 예수를 부인한 자는 구원 안 받았다라고 그때 전부 다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정죄를 했습니다.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승인하면 죽어야 돼요. 로마 핍박 단계에서는요. 마음으로 믿는 게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한 말씀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고 돼 있죠. 아, 입으로 시인하는 거 쉽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너 예수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러면 죽였으니까. 그래서 이 핍박과 그 믿음이 진짜 뿌리에서 나온 믿음이냐라는 거는 순교의 핍박이 왔을 때, 그 위협이 왔을 때 과연 그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어떻게 부인을 안 해요? 목숨이 겁나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인하는 게 내가 부인하고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순교가 가능하다고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영이 인도했느냐라는 결말을 보기 전에는 진정한 믿음인지 알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사용된 핍박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요 할 때 그 넘어지다라는 말씀이 그 단어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절에 실족하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다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나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신중하라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을 먼저 해주느냐. 이 일을 앞으로 당할 때에 잘못하면 배교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죽는 게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생각 보세요. 우리 기독교 믿다가 죽는다 그러면 기독교 안 믿을 사람 우리 말씀사랑교회는 없으시겠죠. 다 도망갈 거예요. 복받으러 왔는데 무슨 예수 믿다가 죽으라고 그래. 내가 뭘 줄을 잘못 썼네.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하겠죠. 그게 믿음 반석 위에서 시험당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네? 예수님이 살릴 거니까. 아니, 가장 기본적인 대답을 안 하시네. 죽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응? 이 생사관이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죽으면 예수님이 건지신다고. 얼리 와라. 야, 죽음의 강을 건넜구나. 일로 와. 내 손 잡아줄게. 예수님은 그때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거는 제자들이 순교하는 게 걱정이 아니에요. 뭐 할까봐 걱정해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배교할까봐. 그래서 1절, 2절은 실족치 않게 하려고 이 경고의 말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고 2절 어디까지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 같냐? 출애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너를 죽일 거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잠깐 한번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냐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 죽음의 문제 예수께서 탄신하신 것도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죽음에 관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답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요 이미 죽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은 먼저 죽은 경험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 말이 그 말이네. 신앙인이 아닙니다. 참 거듭난 자는 미리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신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아, 이 말씀은 나랑 관계없는 것 같다 그러면 아직 안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자, 크리스찬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이 그 말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아닌 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요? 예, 여기 간단합니다. 우리의 본체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게 뭘로 사는 거냐? 내 속에 예수께서 오셔서 사신 거예요. 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산 적이 없어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길죠? 예수님이에요.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은
이 사생관이라고도 하고 생사관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결정이 안 돼 있으면은요, 세상에 여전히 종로로 타고 살게 돼 있어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내 육체의 생명이 왜 아직 살아있을까? 예수께서 내 속에서 성령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순교의 위협이 올 때 누가 말씀을 하실까? 요 속에 예수의 영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신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십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10일은 상징적인 날짜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라? 죽음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성탄절 바로 하루 전에 선고하는 이 말씀 예배인데 분위기가 좀 움침합니까? 여러분, 이 죽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죽음 얘기를 하면은 기분이 이렇게 디프레스 되면 그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는 강을 건너는 것 뿐입니다. 이쪽 땅도 하나님 땅이지만 저쪽 땅도 하나님 땅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죽음이 겁나는 거예요. 왜? 끝인 줄 아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오시면 16장 2절에 사람이 너희를 추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 그리스도인을 왜 죽이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 이게 어려워요. 크리스찬들이 왜 순교를 당하냐면요. 기독교 역사의 초기 역사를 보면은 누가 순교의 주동자로 나섭니까? 불신자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나섰어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주동자가 누구냐? 불신자가 깃발을 든 게 아니라 유대교가 깃발을 들었어요. 저놈들 이단이니까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교가 뭐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믿는 예법이야. 저런 이단은 살려놓을 필요가 없어 하리라. 자,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준비하다가 여러분 유대교가 왜 기독교를 핍박했을까 이 의문이 똑같은 성경을 읽고 쫓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았습니다. 유대교가 기독교인을 핍박한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성경 말씀에서 분명한 걸 하나를 봤습니다.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왜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느냐 했더니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유대교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율법적 의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자입니다. 기독교인은요?
그거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복이 아니라 저주받는다. 예수님 이외에는 의의가 없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자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말을 듣다 보면 자기가 지금껏 쌓아왔던 종교적 의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유대교인 중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사울, 스데반 순교 시점에 주동자로 서 있던 그 청년, 이 청년이 바로 유대교를 그렇게 믿었다라고 자기 서신서에 밝힙니다. 빌립보서 3장 갑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6절 가십니다. 5절부터 볼까요? 자, 이게 본인이 육체적으로는 이 정도로 종교성이 특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러분 유대교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사항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무엇이요? 네, 바리새인 율법 613개 조항 하나도 안 어기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의로는 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는 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유대교적 율법은 613개 조항 어긴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365개 하지 말아야 할 금령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교가 얘기하는 613개 조항은 1년 365일 하루에 하나씩 카운트하면 그렇게 돼요. 365개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조항이 있고 2의 배수, 2, 4, 8, 248개에 해야 하는 준수사항이 있어요. 두 개를 더하면 613개예요. 그거 성경에 없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대 랍비들이. 왜? 이거 지키면 의로운 자다라고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 조상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어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죄 안 졌다,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적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6절 열심으로 무엇을 핍박하는 단계까지 갔다. 교회. 근데 이게 뭐하고 같이 언급이 되느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율법적 규례, 조상의 전통을 어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한 군데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신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핍박한 것을 잔해했다라고 합니다. 다 죽이는 것을 잔멸이라고 그래요.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똑같은 말씀을 빌립보에서도 한번 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쓰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디서 나왔다라고 하느냐? 14절 다시 보세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저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었다? 지나치게 믿었다. 가장 앞서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감히 쫓아올 수 없을 만큼. 여기 지나치게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맨 앞서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나간 결과 어디에 열심이었다고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법에 열심이었다고 안 하죠?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더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내 조상의 유전이라는 게 613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큰 거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행위적으로 이거 하지 않고 저거 하지 않고 이거 하지 않고 저거 하지 않고 요런 건 하고 요 지침을 다 지키면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복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을까요? 속은 여전히 더러운데 겉만 포장한다고 해서 바뀝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열심을 내고 있는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이 뭐예요? 안식일 범하고 뭐하고 손도 안 씻고 뭐? 어? 아 저거는 표현이 좀 그런데 용서해 주시죠. 저런 불쌍놈들이 있나? 다 잡아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상의 유전에 특심했던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게 된 근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한 번 더 가보십니다. 로마서 10장 신약 252페이지 1절에서 3절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을 받고 마음에 아주 깊은 이 소원이 있어요. 뭐냐? 자기와 같은 종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이 사람도 아직 유대교 믿느라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고 있거든요.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없어서 잘못 믿는 게 아니죠. 열심이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 하나님이 알려주는 길로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뭘 쫓아간 거예요? 어? 유대교가 쫓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쫓아간 게 아니라고. 뭐를 쫓아간 거냐?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 상태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613개 조항 다 지킨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저는 최소의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어? 간음이나 도적질 한 적이 없습니다. 요 옆에 가만히 보니까 어? 세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나는 쟤하고도 달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깨끗하죠? 하나님 저 하늘로 올라가기에 충분하죠? 이 정도 의 쌓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란 얘기예요. 어떻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이 속에 썩어 문드러진 죄가 있는 걸 모르는 유대교가, 그쵸? 그래서 이게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오시면 왜 유대교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유대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최선봉에 섰느냐면 자기 의의를 세우는 그 길에 크리스찬들이 걸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자, 왜 죽일 거냐? 왜 이걸 죽여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지식을 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안식일에 병 고친 예수님 보고 너 안식일에 왜 일했냐 하고 정죄했을까요? 안식의 정의가 뭔데? 얽혀진 이 핍박으로부터 풀어내는 게 안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야 개를 쉬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라고 얘기해야 될 율법을 쫓아가는 유대인들이 너 행동거지가 왜 그래? 안식일에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안식일에 아닌 날 고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쵸? 자,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것이다. 예수가 누군데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유대교가.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알았잖아요. 목수 요셉의 아들. 아, 그 인간 예수 말고. 여러분, 14장 6절 가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의미를 하나님 믿는다라는 종교다들이 왜 예수님을 거역하느냐면요, 예수님만이 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왜 예수만 길이냐? 나도 의싸움은 가지. 예? 아, 예수만 왜 길이냐? 나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룩한 삶 살면 나도 인정받고 천국 갈 수 있지. 여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진리고 나만이 생명이다. 아, 왜 이렇게 독선적이죠? 기독교가 원래 그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예 못을 박았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영생도 없습니다. 17장 갑니다. 17장 가보세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아까 밝혔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씀 중에 이게 거의 클라이막스예요. 제자들의 근심이, 예수님 떠난다라는 말에 제자들의 근심이 많은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휘발유 버린 거예요. 이 설교 중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 불난집에 휘발유 뿌린 거예요. 예수님만 떠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얘들아, 근데 잘 들어, 지금부터. 너희들도 죽을 거야. 나 믿고 복 받아? 주여, 주의 나라가 오면 오른쪽에는 하나들은 오른쪽에 하나들은 왼쪽에 앉혀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좌의정 우의정 하려고 난리가 났고 서로 싸우던 제자들이 자리는커녕 얘들아 있잖아 때가 이르면 너희들 나와 똑같이 죽어. 아이고야 줄 잘못 썼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그게 뭐예요? 배교. 예수님이 그게 걱정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 이 4절도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는 너희가 그 때를 당하면 순교의 위협을 당하게 되면 아 이게 정상이야.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 라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고. 아니 그러면 진작에 하지. 열두 제자 선택할 때부터 예수님이 너희들 나 따라다니면 죽을 거야.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왜 처음부터 안 했느냐?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죽일 수 없었어. 그러나 나는 지금 떠나.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너희를 반대하는 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기는 상황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전 경비대들이 예수님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 한 말씀에 그들이 그냥 다 엎드러졌어요. 그게 신적 권위라는 겁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8장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게 돼요. 예, 감히 예수님의 손도 못 댑니다. 그게 신적 권위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자,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라는 게 5절, 6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이건 반대로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거 뭘 줄을 잘못 섰구나. 제자들 입장에서. 아 예수님 떠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무슨 자리가 없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도 같이 죽을 거야.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5절도 이 문맥을 잘 이해 못하시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나와요. 뭐가 안 맞는다라고 나오느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었다 이거예요. 물었다. 예수가 잘못 얘기했다. 언제 물었어요? 베드로도 물었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죠. 예수는 왜 안 물었다고 그래? 분명히 물었는데 제자들이. 에? 또 도마도 뭐라 그래요? 도마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그곳을 너희가 알 거야. 이랬더니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 번 얘기했는데 왜 예수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맥점을 놓쳐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 핵심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내신 이.
파송받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가 다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가 무슨 뜻이냐? 라고 묻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단 얘기예요. 자, 이 얘기예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생계 다 팽개치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생계를 다 팽개치고 3년 반을 쫓았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한 자리 얻으려고. 응? 그런데 한 자리는 커녕 예수는 죽는다고 하지 우리도 죽는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헛것을 쫓았나? 하고 이 가슴 속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응? 그런데 이렇게 물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는 거다. 파송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간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 놈이 왜 한 놈도 없냐. 응? 그 의미를 알면 이 말입니다. 여기 안 나타나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그 뭐라고 그래요? 의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의미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이 과정에 나도 가지만 너희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에 대해서 한 사람은 좀 알아야 돼, 물어야 되지 않냐, 영적 의미를. 근데 그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다 집중돼 있어요. 자기 죽는다니까. 근심만 가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재밌는 구조 같아요. 뭐가 재밌는 구조냐? 5절, 6절은 제자들이 너희들도 순교할 거야 라는 말씀 앞에 진정한 의미를 찾는 자는 한 사람도 없고 가슴 속에 근심이 가득한 상황이 됐는데 7절 가니까 실상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노니? 여기 참 재밌어요.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근심은 허상입니다. 허상. 가짜에 지금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가짜에. 실상은 뭐다? 이거야. 실상과 허상이 있어요. 그렇죠? 실상을 말해준다.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이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 때문에 가는 거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그 이유는 제자들도 물론 그 길을 쫓아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겠지만 왜 이게 제자들에게 손해가 아니고 유익이냐? 응? 여기 유익이라고 한 것은 이익이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profitable이라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 남는 장사다. 얘들아, 남는 장사야. 이게, 응? 잘 들어. 이게 진짜야. 하고 실상을 얘기했다라고 그래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진리예요.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읽히는 단어.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진리,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거 한 세 번쯤 말씀드리네. 레세이아가 아닌 것, 레세이아가 가려진 것, 감춰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부정접도 아가 붙어서 알레세이아가 진리인데 감춰지지 않은 것, 즉 드러내서 보여준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것에, 헛것에 지금 근심 걱정이 많다. 이 껍데기를 내가 벗겨줄게. 그럼 이게 선물인 줄 알아야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보혜사가 왜 제자들에게 선물이 됩니까? 왜 선물이 됩니까? 보혜사 왜 줘요? 쪽지 시험 볼까요? 보혜사 왜 줘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혜사에 관련된 문구가 5번 나와요. 가보세요. 14장
16, 17절. 보혜사가 오셔서 하는 일도 있지만 성도들하고 직접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럼 보혜사가 왜 오시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길을 가는데 앞에서 폭력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나 혼자 가면 못 가죠. 옆에 누가 계세요? 옆에 경찰관이 있어. 다 가지고 있어. 전자총부터 다. 겁나요? 안 겁나요? 죽음의 길을 가도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면 겁나요? 안 겁나요? 예수님 대신에 누가 오신다? 나를 도와주는 게 보혜사예요. 그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너의 보디가드를 주겠다.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지켜만 주면은 보디가드로 끝나요. 근데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자, 어떻게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라는 거는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아느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속에 와서 자리를 같이 해주시면 체험적으로 알죠?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로 연합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육체의 생명이 다 끝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선물 받고 싶으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하나만 골라라. 하나만 골라. 다 준다 진짜. 다이아몬드 지구만한 거 그래 줄게. 그 원해? 다 돼. 라고 하나님이 딱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제일 중요한 선물 하나만 골라. 그러면 여러분 뭐 고르실 거예요? 에? 갈비? 크리스마스 케이크? 어? 아,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예수님은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사랑에 가득하신 분이시고, 응? 그 예수님을 나 혼자만 가지면 저분은 어떻게 있냐고. 이분은, 저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 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 다른 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아비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멩이 줄 부모가 있겠냐? 자녀가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집어주는 부모가 있겠냐? 악한 너희마저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 능력과 선하심과 그 사랑하는 은혜와 이 모든 게 뭘 통하여 우리 속에 심겨진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 믿으십니까? 그거 주겠다라고 지금 실상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앞에서 보혜사 얘기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얘기는 안 하세요. 저희가 금방 살핀 14장 16절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처럼 보혜사가 오시면 여기 정리를 하시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보혜사가 뭔지 몰라 이런 거예요. 아직 애기라 사탕 주면 좋다고는 하는데 걔한테 페라리 자동차 키 주면은 모르잖아요. 좋은 건지 50평대 아파트 키 주면은 뭔지 알아요? 모르지.
근데 그거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엄청 좋은 거야. 이게 겁나 좋은 거야. 어? 보혜사라는 게. 그러면 뭐라 하면 네 속에 있을 거야. 이 얘기를 다 했거든요. 14장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 앞에서 허상에 떨지 마라. 실상을 보여주마. 보혜사가 함께 하시려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느니라. 설명을 하시고 나서 이제 초점이 다른 쪽으로 갑니다. 여기 잘 보세요. 초점이 어디로 가요? 8절부터 보세요. 보혜사가 내 편이야 라는 얘기는 14장 금방 읽었던 16, 17절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걸 또 얘기할 필요가 없어.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면 이제 8절부터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책망하시게 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것도 지난주차 예수님의 친구라는 개념을 세상과는 적이 됐다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예수에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자냐가 갈라치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도 똑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오시면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의 보디가드, 내 속에 같이 계신 생명의 원천. 그런데 성령도 똑같이 세상은 갈라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삼중 책망이 있다. 세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도 잘못되고, 뭐에 대해서도 잘못되고, 뭐에 대해서도 잘못됐다? 죄에 대하여도 세상이 잘못됐고, 의에 대하여도 세상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도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지적하고 책망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갈라치게 했듯이 성령도 똑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압축되어 있지만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저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참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없고 예수 안 믿으면 죄냐? 그럼 골목대장이랑 뭐가 다르냐? 소꿉장난하다가 우리 편, 남의 편, 우리 편은 좋은 편, 저쪽 편은 나쁜 편. 그죠? 애들. 어? 그거랑 뭐가 다르냐?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래요. 세상이 그걸 모른대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복음 전하려면 이런 질문 받게 됩니다.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편, 안 믿으면 나쁜 편?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그러면 안 통하는데. 8장 가보십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보세요.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어디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의 맥락을 놓치면은 답변이 안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왜 죄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근원까지 파드리질 않으면 골목대장식 사고방식 가지고 전도하는 게 됩니다. 원래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죄에서 태어나 죄된 생활을 하다가 미친 생각을 품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8장 21절이 예수께서 이들을 떠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못 찾아요. 못 만나요, 이제 예수님을. 그리고 어느 상태에서 죽는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해결 못하고 죽을 것이다.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죽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모르면? 예수님 모르면. 24절 한번 다시 나오죠. 2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낮고 나는 위에서 낮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소속이 세상 소속이면 죄밖에 생산을 못해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는다.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 수밖에 없다. 내가 그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거죠. 예수가 그 말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예수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걸 모르면 자기가 자기를 죽지 않으려고 버팅기고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도달하겠다라고 하다가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해결 방법은 뭐밖에 없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께 나의 운명을 맡겨드리는 것밖에 없다. 자, 아직도 어렵죠.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대로 놔둬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이때는 왜 죽었어요? 그 사람이 물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강가에서 구명정에 구명 그 구조 링 있죠. 그거 밧줄에 딱 매가지고 밖에 있던 사람이 탁 던졌어요. 잡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안 잡았어요. 왜 죽었어요? 수영을 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안 잡아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구하러 왔는데 안 잡았는데 뭘 더 이상 어떡하라고. 이제는 죄목이 달라져요. 수영을 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안 잡아서 죽은 거지. 왜 안 잡았을까? 못 믿으니까. 그 말 어떻게 믿어? 예수님 말씀 어떻게 믿고 내 인생을 맡기냐? 못한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바뀌는 게 아니고 책임이 바뀌는 거예요. 책임이. 다시 오십시오.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이 말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읽으셨죠? 아마 요 의에 대하여라 라는 이 부분을 해설한 말씀이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읽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그게 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세요. 나머지는 의롭지 않아요. 이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보면은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죄가 없어야 하나님 면전에 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갔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나머지는 못 가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기독교 잘못 믿고 있구나.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 예수님도 우리 육체를 쓰고 왔다가 가신 분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뿐이라면 우리는 글렀지 뭐.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요? 예? 멀어서 지금 잘 안 들려요. 예수님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자, 답 보실게요. 답. 에베소서 2장. 311페이지. 오늘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봅니다. 찾으셨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이건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게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독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복은커녕 저주받습니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가 천국 문 옆에 지옥 문 열려요. 경험하실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생각 가진 사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그래서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예수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야.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죠. 그래서 이 일곱 가지 I am의 첫 번째 I am인 내가 생명의 떡이다도 결국 뭐였어요?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일심동체가 돼야 돼. 나랑 하나로 연합돼야 돼. 그 얘기한 거거든. 동물이 먹잇감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을 빌어서 마지막 I am,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라라는 이 I am에서도 뭐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생명 공급이 안 되듯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야만 열매 맺는 자가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연합. 동물의 비유, 식물의 비유, 여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친구의 비유로 오신 거예요. 친구는 취향도 같아야 돼. 기쁨을 같이 느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같은 은혜 속에서 교류하는 자가 되어야 그제서 내 제자다 라고 친구로 옮겨 오신 거고, 그리고 요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2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왜 심판이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 눈에 예수만 보여요. 예수 밖으로 튀어나오면 죽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 앞에 누구만 보인다? 예수만 보여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이루어내신 속죄와 예수의 의가 그들을 감쌌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는 이 말씀은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신 게 예수님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크리스찬들을 순교시킬 때까지 죽이고 할 유대교가 왜 이거를 배척한다고요? 왜 이거를 배척한다고요? 자기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유대교적 사상에서 아직 못 헤어나오신 거예요. 결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 얘기를 다시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252페이지 보시죠. 자, 오늘 조금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은혜 받으세요. 로마서 10장 6절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 보십시오. 율법으로 자, 아까 읽었던 3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않은 상태가 율법적 의를 쫓아갔던 유대교 사람들의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6절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얻는 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예, 거기서 끊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예, 그 세번역 성경인가요? 쉽게 풀어낸 말로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라는 요거를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말라.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는 이 얘기를 하게 된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의인은 누가 감히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런 얘기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하지 마라. 이해되셨어요? 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 말이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집에서 상고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셨다라는 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 예수님만이 그 앞에 서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서요? 예수님 속에 피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의한 의예요. 할렐루야. 혼자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고 본문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고 계속 예수만 잡아 죽이면 구원자 예수가 일을 못하겠지 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본질이 뭐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가 죽었는데 왜 마귀가 심판받은 거예요? 말씀은 항상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여기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값을 예수께서 등에 다 쥐셨어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죄값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빠진 죄값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적 속죄론이라는 것을 믿는 칼빈주의에서는 이거 빠졌다고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꾸 얘기합니다. 다 지고 갔어요. 그럼 이 죄값을 다 지고 갔는데 문제는 예수께서 죄값을 다 치르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죄값 내놔라 못하는 거예요. 다 줬으니까. 튀어나오면 예수님이 있는데 옆으로 튀어나와서 나의 의로 갈 거야. 튀어나왔으면 마귀는 뭐라 그래? 너는 예수랑 관계없구나. 네 죄값 내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영역 안으로 피한 자에게는 마귀가 다시 너 죽어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의 효력을 상실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임금이 십자가에서 효력이 사라지는 죽음에 처하는 사건이었다. 할렐루야. 자, 3장. 이건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보겠습니다. 3장. 13절. 이 소속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소속. 3장 13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누구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 지금 계속 승천 얘기예요. 그러면서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되어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얘기하는데, 자, 이게 참 재밌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2장 가보세요. 12장. 12장 31절 가보시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자기가 죽는 걸로 얘기를 안 합니다. 세상이 심판받는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되리라?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 안으로 피한다. 요거 잊지 마세요. 예수 안으로 피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는 죄졌으니까 죄값 내놔라 라고 하는 화살에서 안전한 겁니다. 예수 밖으로 나갈 생각만 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 더 시간이 갔지만 생각할 게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기 전에 3장 13절에 어느 소속을 밝히셨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이 하늘이시라고. 그분은 집이 하늘이야. 자기 집으로 가신 거야. 혼자 가셨으면 우리는 망했지. 길을 내시고 갔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자들은 고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고향집이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집이 내 집이지. 예수님이 자기 고향집 하늘집으로 가셨어.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향도 그 사람들의 집도 바뀌었다. 어디다? 하늘이다. 예,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그대는 지금
못해서 웃는 모습 안 보여도 돼.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었나. 오늘은 어찌됐든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가 복도 같이 받지만 핍박도 겸하여 받는 운명 공동체가 됐다.
예수님이 큰 형님이시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작은 예수들. 그래서 이 은혜로운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열한 사도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순교했습니다. 그 은혜와 결단 우리 생활 속에서 같이 함께하는 역사 있기로 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시고 우리를 그 속에 품으셔서 당신의 앞에 의롭다라고 세워주신 은혜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된 소식 전하라 하신 저희들에게 맡기신 사명,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수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전하는 자로 살다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